안녕하세요, 여러분. 채수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지금 방 구조를 바꿨어요, 여러분. 거울 위치를 바꿔가지고, 이쪽에 거울이 이렇게 있고, 이쪽에 이렇게 스킨케어 화장대를 만들어 놨고, 저기는 옷 걸어 놓는 거. 자주 입는 옷이랑, 뭐, 양말이랑 속옷 이런 게 저쪽에 있고요. 이쪽은 사실 아직 정리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인형들을 저렇게 깔끔하게 올려놨고, 깔끔해 보진 않네요. 그리고 원래 창문 앞에 저렇게 길쭉하게 놨던 침대를 여기 중앙으로 배치를 바꿨습니다. 이렇게. 이 테이블은 원래 여기 높이를 높여가지고 제가 작업하는 책상으로 활용을 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높이를 낮춰서 침대 테이블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안쪽으로 싹 밀어놓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제가 여기 위치를 바꾼 이쪽 스킨케어 화장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가까이서 먼저 보여드릴게요. 메인 스킨케어 화장대부터 보여드리면은 주로 앞쪽에는 제가 좀 자주 사용했던 제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뒤쪽에는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바디 제품들. 바디 제품들이 이쪽에 있고, 이쪽은 조금 더 스페셜한 케어를 하는 곳이에요. 이건 그냥 립밤이고, 요거는 원래 더샘 향수예요. 그 조말론 블랙베리 앤 베이 절여미로 출시된 향수인데, 저는 그냥 룸스프레이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미니 향수들, 오일, 아이크림 있고, 이쪽은 헤어 제품들, 헤어 에센스, 요건 뿌리는 트리트먼트, 그리고 요거는 헤어 스틱. 헤어 스틱인데 요거 이지피지 거 진짜 좋아요, 여러분. 이거 진짜 짱이에요. 요거는 헤어 왁스 스틱,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거. 그럼 요쪽에는 이런 발 크림이랑 요런 샘플 사이즈, 그리고 트러블이 났을 때 제가 꼼꼼하게 바르는 제품들이 요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마스크팩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마스크팩들을 요쪽에 이렇게 끼워놨고, 이거는 그 스타벅스 테이크아웃 할때 캐리어 주시잖아요. 그거 윗부분에 그냥 잘라서 여기 넣어놓은 거고, 요거는 제가 이따 보여드릴 제품이고, 이제 이런 소도구들, 그리고 이런 데는 이제 샘플 같은 것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오시면은 이 제품들은 옛날에 이제 제가 좋아했지만 잠시 멀어진 친구들이죠. 지금은 다른 제품들을 테스트해보고 있기도 한 기간이라서 잠시 제 손에서 멀어진 친구들입니다. 이쪽은 제가 나가기 전에 좀 마지막으로 거쳐가는 곳이라서 제가 요즘 자주 사용하는 이런 액세서리들이나 뭐 에어팟, 알코올 스왑, 제 지갑, 이런 쿠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다시 스킨케어 요 코너로 돌아와서 요즘 제가 너무 좋아하고 자주 사용하는 제품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요 제품. 이 제품은 3C 미스터리 워터라는 제품이에요. 이건 미스트인데, 이 제품은 살짝 보습감을 주면서 은은하게 윤광을 넣어주는 그런 미스트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주로 메이크업 전에만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씻고 나와서 바로 처음에 이제 이걸 찹찹찹 뿌려주면은 뭔가 피부결을 딱 정돈해주는 느낌으로 좋더라고요. 좀 즉각적으로 사용하기 좋아서 제가 좀 애정하는 제품이고, 제가 윤광 미스트로 유명한 제품들을 꽤 많이 사용을 해봤었어요.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서. 근데 뭔가 윤광 미스트를 사용하면은 그 위에 막 메이크업을 올렸을 때도 약간 밀리는 느낌도 있었고, 너무 좀 끈적이는 느낌이 들었던 미스트들이 많았다면, 이 제품은 그렇게 끈적거리지 않으면서도 피부결이 되게 예뻐 보이게 만들어주는 미스트라서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요즘 좀 손이 자주 갔던 제품. 그리고 다음으로는 요 제품. 이 제품입니다. 사실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은 요 제품이 아니고 요 제품이었어요. 오리지널 버전의 잡티 세럼을 너무너무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제품이 10주년 기념으로 성분이 더 업그레이드 된 잡티 세럼 2가 출시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패키지를 딱 보시기에도 기존에 제가 사용하는 거랑은 패키지가 좀 다르게 생겼죠. 이 제품은 마리몬드 콜라보 패키지로 출시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패키지도 예쁘게 꽃무늬가 그려져 있고요.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린다고 했었던 요거. 잡티 세럼의 패키지도 예쁘지만 이 틴케이스 자체가 되게 예쁘게 출시가 됐더라고요. 이렇게 마스크팩도 들어있고요. 되게 신기했던 게 안에 요렇게 칭찬일기라는 것도 같이 구성이 돼 있어요. 다이어리처럼 적을 수 있는. 제가 지금 꺼내놓고 사용하는 요 제품이 요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이건 제가 사용을 따로 하고 있고요. 이렇게 세 가지 크기가 전부 다 들어있는 구성이에요.
잡티 세럼은 제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산뜻하고 빠르게 흡수되는 워터젤 제형이에요. 이 제품은 로즈오일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게 침투력이 높아서 천연 유래 성분들이 피부 깊숙이 흡수되는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잡티 세럼을 직접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점은 사용을 했을 때 이런 좀 잡티 부분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피부결 개선의 효과를 봤어요. 뭔가 피부 장벽을 좀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을 받았는데 제가 잡티 세럼을 테스트해보던 기간에 피부 컨디션 진짜 안 좋아서 막 이쪽에 트러블이 났던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 제품을 수면팩처럼 좀 도톰하게 얹고 자니까 이런 트러블에 대한 진정 효과가 더 느껴지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잡티 세럼으로 출시되는 제품들이 미백이나 보습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아이솔 제품은 피부 진정에까지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저는 진짜 민감성 피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아이소이 뷰티 클래스에 초대를 받아서 대표님을 뵀던 적이 있었는데 이름만 천연 브랜드가 아니고 정말 그런 천연 성분에 대한 철학이 확고하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연구를 통해서 제품 개발하신다라는 게 느껴져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감동받았던 그런 브랜드예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보셨을 것 같은 요 미샤 개똥쑥 에센스. 이 제품은 제가 미샤 뷰티 클래스에 놀러 갔을 때 선물을 받아서 사용을 해봤었는데 저는 왠지 모르게 이 제품이 좀 영양감이 있고 무거운 제형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보다는 훨씬 가벼운 제형이더라고요. 흡수가 깔끔하게 되고 난 후에는 되게 그런 촉촉함이 딱 남아있는 보습감을 주는 제품이라서 피부가 좀 건조하고 당기는 느낌이 들었을 때 이 제품을 추가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뭔가 그런 속건조가 잡혀서 전 좋았어요. 향도 좋고. 다음으로는 제가 너무너무 잘 썼던 짠 요 이니스프리 블루베리 리밸런싱 라인. 지금 스킨은 남은 양 보이시죠 여러분? 요 스킨이랑 로션을 둘 다 너무너무 제가 잘 사용을 했는데 스킨은 요 정도 사용한 다음에 다른 스킨들 테스트 해보느라 좀 아끼고 있고요. 이 로션을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요 블루베리 리밸런싱 라인을 사용하고서 가장 크게 느꼈던 장점은 제품이 정말 순하다. 순하다는 점? 사실 이런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할 때는 눈에 좀 들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럴 때 눈이 진짜 빠지도록 아픈 제품들도 많은데 이 제품은 막 눈에 들어가도 아프고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듬뿍듬뿍 얹어서 찹찹찹찹 두드리기 너무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냥 정말 무난하게 사용을 했을 때 피부 유수분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느낌이 들어서 이 라인을 되게 좋아합니다. 스킨 로션이 둘 다 잘 맞아서 얼마 전부터는 이거 크림도 같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요거 이것도 지금 이렇게 홀쭉해질 정도로 꽤 사용을 했어요. 어퓨 맑은 솔싹 크림. 이거는 수분 진정 크림인데 제가 보여드리는 제품 중에서 뭔가 좀 진정 케어에 관련된 제품들이 많잖아요. 제가 진짜 지금은 많이 들어갔지만 트러블들이 막 짜잘짜잘하게 많이 올라와서 되게 스트레스를 받았던 기간이었거든요. 최근에 계속. 어퓨 맑은 솔싹 크림은 사실 기대를 전혀 안 하고 사용했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좋아서 놀랐던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트러블 부분에 효과를 보는 제품들의 제형을 떠올렸을 때 뭐 앰플이나 뭐 세럼이나 그런 스팟 젤 같은 걸 떠올리잖아요. 이런 크림이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피부결이 전체적으로 아예 노답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잡티 세럼이랑 이 두 가지 효과를 진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이 제품도 사용을 했을 때 너무 무겁지도 않고 너무 가볍지도 않은 제형이라서 흡수가 될 때까지 쏙 이렇게 계속 두드려가지고 흡수를 시켜주고 자면은 그런 좀 불긋불긋한 피부결이 확실하게 눈에 띄게 정리가 된 게 느껴졌을 정도로 되게 좋았던 제품이에요. 사실 이런 진정 케어 제품들은 개인차가 좀 큰 제품이라서 이거는 모든 분들에게 잘 맞으실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효과를 좀 많이 봤던 제품. 그리고 다음은 이 제품. 이니스프리 링클 사이언스 아이크림. 사실 아이크림은 챙겨 바르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저도 가끔 귀찮을 때는 생략해요. 아이크림을 생략할 때가 많은데 요즘에는 진짜 열심히 챙겨 발랐습니다. 사실 아이크림 자체가 탄력이랑 주름 개선에 딱 포커스가 맞춰진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눈가에도 사용을 했지만 이런 팔자나 이런 피부 처짐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에 듬뿍듬뿍 아끼지 않고 사용을 했어요. 사이즈가 커 보이지만 이 제품은 30ml이고요. 눈가 부분에 사용하면은 되게 그런 도톰한 유분막을 싹 얹어주는 느낌이라서 그냥 왠지 이걸 바르면 그래도 주름이 막 나아지진 않더라도 더 생기진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발랐던 제품입니다. 또 잘 썼던 제품은 요거? 요거는 얼굴에 발랐던 제품 아니지만 소라 언니한테 생일 선물로 받았던 르라보 어나더 13 바디 로션.
저는 잠잘 때도 향수를 뿌리고 자거든요. 왜냐면 향수가 너무 많아서 그냥 외출할 때만 사실 뿌리면 저거를 제가 죽을 때까지 어차피 다 못 써요. 그래서 룸스프레이로도 활용을 하고 그냥 자기 전에도 뿌리고 자고 이러는데, 향에 취해서 잠들고 싶은 날 이렇게 짜가지고 이런 목 같은 데를 마사지를 해주면서 목이나 손목이나 이런 팔 부분, 건조이 막 느껴지는 부분에 찹찹찹 바르고 자면은 아침까지 되게 은은하게 향이 남아서 눈을 떴을 때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제품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되게 손이 자주 갔던 스킨케어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제가 바뀐 방 구조도 보여드릴 겸 간단하게 스킨케어 화장대들도 보여드리면서 요즘 좋아하는 스킨케어 제품들을 함께 보여드렸는데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저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